up, brothers. (안녕하세요.) 금요설화 진행을 맡은 도하입니다. 오늘은 삼국유사 기 1권에 실려 전승되는 설화로 왕의 훈령이 생전에 사모한 여인 도하녀를 찾아가 낳은 아들 비형에 관한 설화 원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25대 사륜왕의 시호는 진지대왕이고 성은 김씨다. 왕비는 기호궁의 딸인 지도부입니다. 태건 8년 병신년 576년에 즉위하여 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음란하여 사람들이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이보다 앞서 사량부의 민가의 여인이 얼굴이 고와 당시 도하량이라 불렀습니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도하녀를 궁중으로 불러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천재의 위험이 있다 해도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인이 말했다. 차라리 저자에서 죽어 딴 마음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왕은 여인을 희롱하여 말했다.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 됩니다. 그래서 왕은 여인, 도하녀를 놓아보냈습니다. 이해에 왕이 폐위되어 죽고 2년 뒤에 여인의 남편 역시 죽었습니다. 열흘 남짓 지난 어느 날 밤에 왕이 생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인의 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 약속한 바와 같이 이제 내 남편이 죽었으니 되겠느냐? 여인이 좀처럼 승낙하지 않고 부모에게 여쭙자 부모가 말했다.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리고 딸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임금은 이래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항상 오색구름이 지붕을 감싸고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래 후왕이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여인이 이로 인해 임신하여 달이 차 곧 태산하려고 하자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비형이라 했습니다. 진평대왕은 아이가 매우 특이하다는 말을 듣고는 거두어 궁중에서 길렀습니다. 15살이 되자 비형에게 집사라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형이 매일 밤마다 먼 곳으로 달아나 놀자 왕이 날랜 병사 10명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비형은 매일 월성을 넘어 서쪽에 있는 황천 언덕 위로 가서 귀신들을 거느리고 놀았습니다. 날랜 병사들이 숲속에 숨어서 엿보니 귀신들이 여러 절의 종소리를 듣고 각이 흩어지면 비형랑이 역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와서 이런 일을 고하니 왕은 비형랑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귀신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 사실이냐? 비형랑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이에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귀신들을 시켜 신원사 북쪽 시내에 다리를 놓아라. 비형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귀신들에게 돌을 다듬게 하여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귀교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또 비형에게 물었습니다. 그 귀신들 중에서 인간 세상에 나와 정치를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이에 비형이 대답하기를 길다리란 귀신이 있는데 나라의 정사를 도울 만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데려오너라. 알겠습니다. 이튿날 비형이 길달과 함께 나타나자 왕은 그에게 집사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길달은 과연 충직하기가 세상에 돌도 없었습니다. 이때 각간 임종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왕은 길달을 대를 이을 아들로 삼게 했습니다. 임종이 길달에게 흑륜사 남쪽에 누문을 짓게 하자 길달은 매일 밤 그문 위에 가서 잤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름을 길달문이라 했습니다.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둔갑해 도망치자 비형은 귀신을 시켜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비형의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성주로 임금의 넋이 아들을 낳았으니
신령남의 진지 여기로세 날 띠는 온갖 귀신들이여 이곳에 함부로 머물지 마라. 민간에서는 이 가사를 써붙여 귀신을 쫓았답니다. 이상은 삼국유사 기이 1권에 수록된 도하녀와 비형랑 설화였습니다. 금요설화를 애청해주시는 유튜버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하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